아이 추운데 그래? 나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가. 혼자 부딪히면서 내 눈치를 깎아오는게 미안해서 그래. 이 자식 미안하긴 뭐가 미안하니? 너하고 나하고 남이야? 남이냔 말이야. 에이 참, 어, 이거 봐. 그래도. 아이고 이게 손이 다 얼었구나 이거. 응? 아니 죽지? 응? 아이가 말이야 태호야.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피리만 불고 있어. 응? 난 네 피리 소리만 들으면 그냥 그걸로 그만이야. 알았지? 태호야. 이거 먹어. 응? 너 배고프지? 아니야, 아니야. 형 먹어, 형 먹어. 아니야, 난 먹었어. 아니, 괜히 저번처럼 형은 안 먹고 나만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? 응? 아, 아니야. 에이, 난 정말 먹었어. 어서 먹어, 응? 이거 형 먹어. 나 있지? 형 먹는 거 봐야지만 먹겠어. 자식, 그래 우리 먹자, 응? 보면 모르니 나 구두 닦는 거야. 내가 어떻게 봐? 아 참 그렇지. 나 그 구두 닦는 거야. 누구? 누구 거 닦는 거야? 아 왜 있잖니? 저 박 사장님. 아 그 돈 많다고 맨날 뻐기는 박 사장님? 그래 그래 맞아. 대성아. 네. 됐어요. 곧 가지고 들어갈게요. 태우야, 너 여기 잠깐만 있어. 응? 세상에 그 누가 있다 하여도 따를 수가 있을까? 비바람 눈보라 중겨울 날에도 나사로이 내 손을 녹여주는 야, 우리 태호 나중에 가수 되면 좋겠다. 난 가수보다가 작곡가가 될래. 맞아, 맞아. 넌 말이야 좌우지간 예술가가 될 소질이 있어. 아이고 춥다. 아유 안녕하세요. 아, 잘들 있었냐? 아주 오랜만에 오셨어요. 아유 그것들. 이렇게 언제나 봐도 비둘기처럼 가져오단 말이야 그것들. 그래 불쌍한 동생 잘 보살펴줘라. 어? 그럼은요. 근데 저 아저씨들 오늘 장사 잘 됐어요? 어 뭐 좀 난 좀 팔았다. 어 아저씨는요? 아이고 난 틀렸다. 아 그 요즘 읍내 치과병원이 하나 생겨가지고 설랑 죄다들 그루 이빨 뽑으러 가지 뭐냐. 아 나 같은
이동식 치과병원은 아는 한 말씀이야. 아주 이동식 치과병원 좋아하네. 돌팔이라고 그래 이 사람아. 아까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잘해줘. 오늘 술이나 좀 사. 아니 아저씨들 약주 드실 거예요? 아 먹어야지 먹으려고 사는 세상인데. 아저씨! 아저씨! 손님 오셨어요? 손님이 오셨어. 아이고, 오래간만에 들어오셨어 그래. 들어가자. 안녕하세요. 아이고 좋으신데. 내가 누군 줄 아느냐? 알아요, 박 사장님. 아, 너 앞이 통하면서 아주 답답하겠다. 네, 그렇지만요. 우리 형이 부지런히 돈 벌어갖고 서울 가서 내 눈 고쳐준댔어요. 네 형이 그 구들 닦아가지고 언제 그 눈을 고치니? 아유, 박 사장님도 몰라서 그래요. 우리 형이 얼마나 부지런한데요? 걔 그 아무리 부지런해도 안 돼요. 그 구두 닦아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. 이 박사장 같은 사람이 있으면 몰라도 말이야. 네? 박사장님 같은 손님이요? 그렇지 그렇지. 나 같은 이 박사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말이야. 구두 한번 닦는데 1,000원씩 주는 사람이거든. 네? 네? 아니 구두 한번 닦는데 1,000원씩이나 주세요? 아 그렇지. 그저 뭐 자주는 안 닦지만은 아까도 너 형한테 내가 1,000원을 준 사람이에요. 너 그 1,000원짜리 못 만져봤지? 네. 허허, 그러고 보니까 그 너 형 그 녀석이 그거 너를 속이고 있는 모양이구나. 아유,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. 우리 형은 절대로 거짓말 같은 걸 하지 않아요. 그래? 아, 그럼 말이야. 이따가 너 형 보거든 그 1,000원짜리 좀 만져보자고 해요. 내가 그 금박 줬으니까. 정말로? 아 그럼 그것도 말이야 아주 빳빳한 걸로 줬어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녀석 아주 인사성은 밝은 그래. 이거 봐라.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말이야 이 박사장은 이 동네에서 돈 잘 쓰기로 유명한 박사장이야. 박사장. 나 간다. 네, 안녕하세요. 그리고 너 형한테 이따 1,000원짜리 빌어달라고 해요. 네, 감사합니다. 마이 이쪽이야 이쪽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오자. 박사장 가신다. 정말로 고마운 아저씨야. 아니, 구두 한번 닦는데 1,000원씩이나 주시다니. 그 1,000원으로 뭘 하지? 날씨도 추운데 우리 형 내일부터 사입으라고 그래야겠다. 아이고 얘 태성아. 예. 저 너 너희 형 못 봤니? 아내 없어요? 아내? 태성아. 아니 왜 그래요? 너 저 내일 읍에 간다면서? 네. 저 아저씨 심부름 가요. 응. 읍에 가거들랑 내 화장품도 사다 줄래? 화장품을요? 그래, 누지 말이야 입술에다 이렇게 쫙 발라는 거, 이 흔한 초콜릿 색으로, 응? 에이, 아, 제 주제 꼴 좀 보세요.
이 꼴로 화장품 가게 가면 화장품 가게 주인이 비웃는다고요. 아이고 얘, 왜 가는 길에 사다 달랬는데 왜 핑계가 그렇게 많니? 돈 안 줄까 봐 그래? 돈 여기 있다. 여기 있어. 돈은 나도 있어요. 야, 가수나. 아이고, 여기 나와 있어. 아, 손님들이 찾잖아. 빨리 들어와봐 좀. 아이고, 알았어요. 왜 이렇게 속을 세게 오늘 정말. 저는 영감 남아보면 그냥 야단이야, 야단이야. 형, 형 나 오늘 기분이 정말로 정말로 좋다. 뭐가 또 그렇게 기분이 좋니? 형, 그 1,000원짜리 좀 줘봐, 만져보게. 응? 1,000원짜리? 아니, 무슨 1,000원짜리? 에이, 형 내가 모를 줄 알고 그러지? 아니, 그러지 말고 좀 줘봐. 한 번만 만져보고 줄게, 응? 아니, 1,000원짜리라니? 무슨 소리야? 아까 박 사장님이 형 구두 잘 닦았다고 바짝한 1,000원짜리 줬다고 그러던데.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. 지금 세상에 누가 구두 한번 닦고 1,000원씩 주니? 아유, 분명히 줬다고 그러던데. 에이, 얘도 참 답답하네. 이거 한번 봐. 아침에 구두 두 켤레 닦은 거 60원. 그리고 박 사장님이 주신 50원. 이거 전부 110원밖에 더 돼. 자, 만져봐. 그만둬. 형 지금 내가 앞을 못 본다고 나를 속이는 거지. 그렇지? 태호야,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? 그만둬. 다 알아. 화순이랑 화장품 사주려고 나를 속이는 거지. 그렇지? 뭐야? 이게 그냥... 왜 앞을 못 본다고 귀찮다고 때리기까지 해? 아빠, 엄마, 이제 형마저 나를 귀찮다고 때리기까지 해요. 나 이제 누구를 믿고 살아요, 엄마? 손찌검을 하다니. 태호야, 내 잘못했어. 하지만 난 너를 속이지 않았어. 그럼 왜 1,000원짜리 못 보여주는 거야? 난 형이 나를 속이는 게 밉단 말이야. 미워 죽겠단 말이야. 태호야, 난 안 속였어. 안 속였단 말이야.